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풀이 종목꿀단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께 만든 거는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거래량도 작고 소외된 종목들의 반전이 되는 정말 꿀단지에 담을 만한 달달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매하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아닌 정말 참실하게 회사의 재무구조와 자금 흐름만 파악해서 종목을 매수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손실 없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이 방송을 하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저희 팬분들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슈슈님도 안녕하세요. 프리님도 안녕하세요. 모카님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25분을 언급할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이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익절마님도 그렇고 똘망이님도 승승장군님도 안녕하세요. 티파니님도 자, 오늘 첫날이니까 다 언급을 한번 할게요. 바세리님 이렇게까지 해서 자, 다 언급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저희 팬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에서 나온 소중한 종목들이 절대로 손절가를 잡지 않고 수익을 내는 앞으로 꿀단지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증권사가 언제쯤 추천하는지 우리 한 종목 정도를 뭐 뺀다 이런 거 없이요. 나온 종목 모두가 마이너스가 나던 말던 목표 금액을 터치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요. 올라가는 종목만 부각시키고 떨어지는 종목은 은근슬쩍 빼게 되죠. 이제는 그거 바뀌어야 돼요. 자, 일단 종목을 오픈한 이상은 그 종목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익이 나는지도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바뀝시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첫날이지만 여러분들께 테마나 이슈 종목부터 보여드리면서 자, 꿀단지에 담을지 아니면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은 어떤 식으로 참 나오게 되는지도 보는 그런 첫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일단 이번 주 이슈나 테마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환율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는요. 2년물, 3년물, 50년물 채권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식 얘기하는데 채권 얘기 왜 하냐지만 바로 이거는 국가의 부채예요. 우리의 회사채도 회사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볼 때 무슨 업황이니 업황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자금 흐름만 보고 회사 하나하나가 잘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업황이 올라간다고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정도는 좀 익혀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이 나오기 전에 테마가 어떤 게 형성됐는지 그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 한번 체크해 보죠. 첫 번째 이슈예요. 첫 번째 이슈를 보시면 바로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또 관련 종목은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 소재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금이 들어갔냐요. 자, 나중에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소재주가 계속 자금이 들어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끝까지 자금이 들어가서 주가를 올리는 게 뭔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세 종목 속에서 한번 풀어나가겠지만 자금이 끝까지 들어간 게 계속 오를 만한 종목이 있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기저기 게시판에서 이 2차 전지 소재주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의 심정이에요. 나가봐야 밖은 전쟁터요. 다 파래. 파란 세상이야. 갈 데 없잖아. 여기 깡 눌러있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불안하세요. 두 번째, 아 좋다. 52,500원 꺽. 그리고 1,500 수익. 이제 종가 49,000에 담아볼까? 또 밑에는요. 내가 뭘 했노? 오늘은 코스모라 했지. 확실한 정보를 알아야 이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짠. 이게 회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해가야죠. 2차전지 소재주 꿀종목으로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비 증설 계획 이후에 상승세 그리고 에코프로 HN 연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수확 늦어도 9월에서 10월 진행 예상. 사실 수합이라고 그러면요. 마이너스라 통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분 수합, 지분을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 수합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가져온 것처럼 수합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지분을 넘겨주는 수합을 이후 자회사 편입 효과와 함께 기타 자회사 가치도 빠르게 주가 반영이 될 것. 이게 에코프로인데요. 2차 전지 너무나 많아요. 2차 전지 안에서 자금이 들어가는 거 확실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2차 전지 소재주 꿀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니켈 94% 함량 뭐 등등. 그리고 양극재를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탑재 목표로 내년까지 제품 개발 등등 양극재 생산 능력도 확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LG 나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이 부각될 것 같아요. 니켈 94% 뭐 양극재. 양극재를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탑재 목표로 내년까지 제품 개발 뭐 이렇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금이 들어왔냐는 거죠. 참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 엄청나게 길게 들어왔다 알 수 없습니다. 아직 티나게 들어온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번 보시면 자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살짝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자 이 종목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집중적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26일 임시 주주총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추진 결의 예정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급등 그리고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 수입 제품의 국내 경쟁 생산업체가 없다.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누구라도 큰 손이 누가 됐던 회사 역시 지분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관련된 누구라도 출자된 법인이라도 자금을 매수해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코스모화학도 저는 꼴단지에 집어넣을 종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자금 추적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저는 이 첫 번째 나왔던 세 종목 중에 꼴단지에 어떠한 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금이 유입되는 걸 확실히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넣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성원프리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꼴단지 종목들은 정말 안전한 종목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이 종목 3개는 꼴단지에 전혀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팬분들 글 한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또 즐겁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글들이 지금 올라오신데요. 꿀단지, 확실한 회사들, 그리고 이름조차 너무 달달해요. 제가 앞에 언급해야 되지만 꿀단지는 정말 달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회원 아니고 팬이래요. 팬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저도,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자, 저기, 알로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체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면 많은 성공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글도 쓰셨고 그림도 제 얼굴도 그려주셨고요. 또 보면 세진님도 나오셨고요. 네, 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행복한 여인님도 계시고 자 중간중간에 또 우리 프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슈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슈, 두 번째 이슈. 그래핀 관련주예요. 우리가 그래핀 많이 들었어요. 메타버스 나오듯이. 그래서 흑연에서 찾은 탄소 화합물이라는 뜻의 그래픽, 꿈의 나노 세제 소재, 그리고 최근 상용화 기술이 빠르게 등장. 자, 말은 참 달달하게 썼지만요. 최근 상용화 기술이 빠르게 등장했다. 그러면 그래픽 관련된 저 회사들은 블록딜을 해서라도 만 원에 살 바에는 7천 원에. 근데 7천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자, 여러분 주가가 떨어졌을 때 5천 원에 주가로 5천 원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근데 일단 그래핀 관련주에 자금이 들어갔어도 한 달이던 그 이상 이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건요.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다 100배 더 빨리 전달한다. 강철 대비 200배 이상의 강도, 다이아몬드 대비 2배 이상의 열 전도성. 그리고 국내 기업의 양극용 그래핀 화살 개발 위한 전력적 제휴 소식. 참 뭐 복잡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저 그래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저 그래핀에 자금이 들어갔냐요. 만약에 저런 그래핀 관련주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유심히 보셔야 될 게요. K뉴딜입니다. K뉴딜로 자금이 들어갔나를 보셔야지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펀드가 구성되는지 어떤 ELS 성품이 나오든지 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로만 그래핀 관련주다. 그거는 하나의 테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테마는요. 짠. 어디서든 알 수 있어요. 그건 1990년대 투자법입니다. 테마에 들어간다는 건 테마 종목을 보고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금이 들어갔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 그래핀 관련주나 2차 전지는 반드시 K뉴딜 펀드 안에 자금이 들어가는지 본격적으로 K뉴딜 펀드들이 구성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험성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이 두 개가 나왔어요. EM 플러스하고 국일제지. 이 중에 한 종목은 채권이 무기명 채권이 들어있긴 하지만 목표 금액 대비로 해서 자 한번 수익을 내고 그냥 말았다 해야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엔 살짝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반응을 보면 커피 한잔 하고 오시려나. 자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EM 플러스 그리고 국일제지는 국밥집 더운 날 잘 안 되네. 잘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위로 쏠 차트구만. 자, 차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차트는 후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EM 플러스는 한번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EM 플러스는 지난 4월 복합 도전제 개발 성공에 이은 그래핀 배터리 완제품 생산 성공이 판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나온 게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지난달부터 샘플 판매 수준 넘어 공급 규모가 대폭 증가된 완제품 판매 시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미 판매가 다 됐어요. 이런 이슈에 의한 게 아니라 테마가 이미 형성됐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나 생산 성공 판매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각시킨다. 자 개인 투자자한테 팔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거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인 투자를 보호해 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보호하려면 자금을 추적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 계획까지 다 짰는데요. 그리고 최적의 도전제, 전극 등 다양한 사업 강화 목표. 자, 이미 부각됐고 목표만 있지. 그렇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아직까지는 자, EM 플러스는 꼴단지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 추적이 됐는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래픽 배터리 완제품 생산 성공 판매 물론 이 종목이 K뉴딜 이런 펀드에서 구성한 종목이다 그러면 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에 넣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그래픽 관련 꿀 종목 중에 국일제지 있어요. 자, 지난 3월 충남대에서 플렉서플 그래핀 전극 개발
협업 진행한 국일 지지가 강세를 보였다. 강세를 보였대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구글과 자체 개발한 그래핑 기술을 특정 부문의 소재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 진행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렇죠? 이미 구글에 대한 얘기가 뜬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지만 그것도 1990년대의 매수법입니다. 이미 이렇다 그러면 자, 채권이나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출자된 법인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일 제지 역시 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종목에는 오늘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 사실 마음에 든다고 둘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금 추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넣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갖고 와 있는 테마나 이슈 종목에 정확히 여러분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손실 없이 자,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종목 중에 뭔가가 잠깐 수익을 내더라도 어떠한 종목도 자, 이 종목을 꿀단지 종목으로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꿀단지를 종목에 넣을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오픈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눈에 딱 들어온 너무 잘생긴 애기가 있어서 자 우주의 마법사님의 애기가 둘이 나와 있어요. 너무 예뻐서 이름은 첫째는 찬빈이고요. 둘째는 규빈입니다. 짠, 100일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보면 저 정말 꿀단지예요. 꿀단지 저렇게.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제가 언급을 못해도 원래 방송을 하게 되면 살짝씩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자 슬라임님이 으라차차 성불 머리띠도 쓰셨어요. 아주 미인이세요. 그리고 다 미인이세요. 자 황금호랑이님도 계시고 저기 히케벨린저님도 계시고 죄송해요. 제가 다 언급을 못해드려도 그냥 자 보물창고님도 계시고 오늘 원래 대금을 프리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다음번으로 자 넘기겠습니다. 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기 프리님 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금. 자 대금을 한번 보여줄 때 다음 주에 한번 대금 소리를 삐 하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글도 자 대금이에요. 우리 아끼죠? 대금 연습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음 주에 들려 드릴 거예요. 언급을 못 하신 분이 있을까봐 반만 언급을 하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 자, 긴장을 딱 하시고 이제부터 한 번씩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종목 꿀단지. 자, 기다려 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패션 사업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이 종목은 잘 보시면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패션 사업,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중에 소외된 종목이 강하게 자금이 들어가고 오히려 주가를 올리기 쉬운 거죠. 섬유의복 21년도 3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3.1%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돼도 안 돼요. 이미 매출 다 나왔는데요.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매출은 잠재돼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영업손실이 88.8%가 감소했어요. 이것만 보셔도 알겠죠. 손실이 88.8%가 감소가 됐고 당기 순손실도 87.3%의 손실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손실이 감소가 됐지 수익이 난 게 아니네. 수익이 났다. 그럼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매출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꿀단지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여전히 침체 상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주여 품목 매출이 증가.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집에서 입는 옷 정도가 올라봤자 주가를. 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의 이런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은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들은 모르는 종목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소외된 종목들이 반전으로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매집이 되는구나. 매집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금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종목 자, 보시면 꿀단지 종목의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1.24예요. 자, 이 종목은 5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연구개발이 들어가는 바이오 물론 옷 만든다고 연구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바이오처럼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 미만의 금융비용 부담률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막 엄청난 자 금융비용 부담률을 빚을 쓴다 그럴 때는 좀 회사가 위험하겠죠. 두 번째 유보율 회사 갖고 있는 현금이죠. 현금이 612.91 부채 비율이 78.54 딱 봐도 부채는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어요. 9배 넘는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참 마이너스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거꾸로 플러스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점을 1, 2, 3을 정리했을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서 투자를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는데 투자도 못해서 플러스로 쌓인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자, 볼 가치가 없습니다. 미래 가치가 없어요. 이 종목은 보시면 2021년도 3월에 드디어 자, 74라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플러스가 나왔어요. 작년 12월 4분기에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20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 19년도 조금 투자 덜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주가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투자 활동을 저렇게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 회사가 슬슬 자 유입이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번인데요. 꿀단지 종목의 이유는요. 우종환 외 27인이 50% 지분이에요. 자 우리가 저렇게 27인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 우시가 좀 많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하지만 의결권은 우종환 자 이분이 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27분 정도 되는 건 좀 많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조금씩이라도 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재벌로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지분을 다 조금씩 갖고 있는지 그 이유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50% 이상이 의결권을 대표님, 자 우종환님이 다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에요. 여기에 자, 중국 내 자회사 운영 및 재반 해외 사업 담당. 근데 이게 TBAG 홍콩 자 리미티드예요. 여기에 자본율이 자기 자본율이 5.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요.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본율이 68.1%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종목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했고 누군가가 출자가 돼 있고 자금이 여기에 자기 자본 대비가 5.1이지만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 결정에서 68.1%의 자기 자본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뭔가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채권도 물론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TBAG 글로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 올라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지 않으면 슬쩍 빼버리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야지 돼요. 우리 성공풀이는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 꿀단지는 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예약 매도 가격을 요거 90일까지 보통 대부분의 증권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하시면요.
직장일 보시다가도 또 애들 뒷바라지 하시다가도 이 가격에 매도가 되는 게 90일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약 매도 가격은요, 2,900원부터 3,030원 사이. 3,030원일 때 11.85%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가격에서는 3,500원부터 3,700원 사이에 36.59%의 30%를 매도한대요. 여기에 한 가지 힌트. 시드가 좀 작으셔요. 스몰 시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자, 2차 정도에서 마무리라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뭐 차트를 후행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런 차트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보통 뭐 물론 성건풀이 종목 꿀단지가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리픽징 조정 구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2차에 빼면 또 다른 데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여기에 또한 가지 의문. 자, 이 종목을 빼고 딴 종목을 산다고 올라가냐고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조정 구간에 뭐그 다음번 3차가 더 많이 뭐 올라가서 58.78%까지 매도를 할수 있지만 그냥 2차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다른 종목,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요, 2차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때 매도하시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요 정도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2차에서 스몰 시드 내 자금이 좀 작다 싶을 때는 빨리 매도해서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 다음 주에 또 나오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를 담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이 같지 않더라도 매도는 손절가를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절가가 없이 매수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종목을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정말 확실한 게 아니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보장하지 않는데 손절가를 누가 잡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손절가에 매도했는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의 자금 추적이 되지 않고 회사의 움직임이 등급 움직임이 그리고 회사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손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셔야겠지만 이 TBH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손절은 금지입니다. 3차가 바로 4,000원부터 4,300원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58.78%요. 물론 여기에 살짝의 어패는 있어요. 4,000원부터 4,300원인데 저 58.78%는 4,300원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뭐 중간중간 점점점점점 다 계산할 수가 없어서 마무리만 해놨습니다. 4차는 4,600원부터 5,000원 사이에 84.63입니다. 물론 근데 비중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이 종목이 10% 정도가 남아있는데 5,000원을 돌파할 때는 좀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있는데요. 무기명이나 무기명 채권이겠죠? 무담보부 채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종목은 보증도 없어요. 담보도 없습니다. 이름도 누군지, 최사채를 발행한 무기명자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1년을 기다려서 저 채권에 대한 이 회사가 추가 발행한 거예요. 손쉽게 얘기 말씀드리면요. 회사채가 있잖아요. 추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 채권에 내 이름도 없고요. 거기다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는데 저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을 샀어요. 거기에 1년 동안의 돈을 묶어놔야지 돼요. 그러면 사고 싶으십니까? 근데도 이 종목을 들어간 발행한 채권자가 있다 할 때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받았다 할 때는 자, 당연히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냥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출자도 돼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채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 원 이상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내가 산 가격 적어도 한 2,700원 전후 가격이 만에 하나 그때 손절을 10% 정도 하시더라도요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5천 원 안착 지점이 중요한 건이 회사가 이전에 발행했던 뭐 무증이던 어떤 다른 유증이던 이런 게 있을 때 합산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근데 5천 원을 넘어갔을 때는 이미 그 가격을 넘어버린 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살 때요? 자, 3% 매일 수익 못 내요. 3%의 매일 수익은 낼수 없지만 조금
빠지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면 50%, 100%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BH 글로벌입니다. 바로 BH 글로벌은요, 달달한 종목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종목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손절을 하고 은근슬쩍 이 종목을 언급 안 하거나 하지 않고 자, 저희 방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합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이 종목이 올라갈 때 증권사에서 언제쯤 추천이 나온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은 계산에 들어가고 증거를 제시하고 주가가 올리는 걸 그대로 드러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빠져서 마이너스 20%가 돼도 손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실 때이 종목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한번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느 정도 기다렸을 때이 종목이 목표가를 터치하는지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종목 공개에 그러면 한 10종목 언급해놓고 7개 가면 3개는 감춰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자, 종목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합산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종목이 빠지더라도 정확하게 목표가를 달성하는지 보면서 오늘 종목 꿀단지 공개는 바로 TBH 글로벌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 잘 들어보지 못하셨습니다.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자 성공풀이 종목 중에 종목 꿀단지는 듣도 보도 못한 소외주지만 주가 상승이 반전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꼭 기록을 해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요 꼭 보셔야 될 게요 샵 3772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요 노란 톡방 샵 3772를 통해서 거기 그 문자 안에요. 성원풀이 치시면 자, 노란 톡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어려운 거지만 QR코드. 여러분 딱 QR코드를 밑에 자막에 나오거든요. QR코드를 찍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를 통해서 성원풀이 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채권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분석해서 종목을 사는 방법은 쉽게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자, 바로 늦지 않게 지금 자, 전화기를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꿀단지 종목을 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성공풀이 꿀단지 퀴즈 시간인데요. 먼저 퀴즈 나가기 전에 저희 나와 계시는 팬분들께 한번 퀴즈를 한번 낼 겁니다. 자, 퀴즈의 내용은요. 저희 팬분들이 맞추시라고 내는 퀴즈예요. 저희 방에 오즈의 마법사님의 장남인 찬빈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번 다 자, 스케치북에서 올려주십시오. 찬빈이 나이. 우리 예쁜 찬빈이. 아, 너무 잘생겼어요. 자, 찬빈이. 요걸 맞추신 분은 치킨을 저희 피디님께서 쏘실 거예요. 자, 찬빈이 나이.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6살, 5살, 5살. 자, 요렇게 5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 자, 찬빈이가 이제 조금 있다가 7살 답을 손가락으로 알려줄 건데요. 이제 다 쓰셨죠? 7살, 6살, 8살. 자, 8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자, 그러면 두두두두 답 공개 시간이에요. 찬빈이, 우리 찬빈이 나이 손가락으로 몇 살? 찬빈이 나이 몇 살일까요? 자, 찬빈이 나이는 5살입니다. 오, 너무 많이 맞추셨어요. 자, 피디님께서 이제 긴장하실 텐데요. 당연히 찬빈이도 치킨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맞추신 분이, 자, 피디님이 아마 정확하게 체크하실 거예요. 이 맞추신 분들께 치킨, 피디님, 바로, 자, 치킨을, 자,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서 없었던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치킨을 쏘실 거예요. 피디님, 치킨 준비해 주세요. 자, 치킨이 나갑니다. 자, 이제 꿀단지,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꿀단지 퀴즈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저 종목이 뭘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때도 헷갈린다, 어렵다 할 때는 샵 3772.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됐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요. 딱 찍으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샵 3772에 성공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그래도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퀴즈 시간인데요. 꿀단지 퀴즈. 자, 궁금하시죠? 여기에 회사의 현금 흐름, 회사의 지분 파악. 잘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종목을 보면 차트, 매물대, 그쵸? 뭔 거래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면 한 번 더 가거나 아니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도 자금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무슨 거래량만 보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후행인 차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자금 흐름 그리고 회사의 지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힌트예요. 이 회사는요, 삐삐 마이너예요. 삐삐 마이너스. 사실 회사채 등급으로 봤을 때요, 한동안 삐삐삐 뿔 등급에 정크본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크본드는요,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여러 개를 투자를 하는데요. 망할려다가 살아나면 이 종목이 상승하는 거고요. 또 그 중에 몇 개는 망하게 되죠. 보통 삼각채권이 회수된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삐삐 마이너인 채권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처해 있는 삐삐 마이너 등급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 은행들은 AAA예요. 보통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캐피탈이 AA 이렇게 뭐 나눠지게 되는데요. 삐삐 등급이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삐삐 등급을 갖고 와서 하시나요 하겠지만 삐삐 등급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유통업이고요. 근데 유통업인데 이 회사가 자 허혈성 심장질환, 관절염, 당한증 치료, 후보물질 3개 포함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 개발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아듣는 건 심장질환, 관절염, 아유 무릎 아파 뭐 이런 거 정도 면역, 노인성 황반변성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천재도 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금이 들어갔냐예요. 그래서 자금을 한번 살펴보면 삐삐 등급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정크본드도 위험 투자도 삐삐삐 뿔 미만의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이 종목은요 2021년 3월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맨 밑에서 세 번째예요. 마이너스 169억이에요. 자 적자 종목에 투자를 안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얘는 이런 종목만 사셔야지 돼요. 적자 종목인데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그 영업활동 적자보다 더 많이 마이너스 239억을 그 전까지는 2020년도 12월, 2020년도 9월, 3, 4분기, 4, 4분기, 2020년도에 거의 투자를 못했는데 갑자기 21년도 3월에 마이너스 239억의 적자도 커졌는데도 이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쏟아부었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있는지 더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자, 작은 건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장내 매수에 또 더 작은 0.74 이거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사내 이사가 될 때 지분 받고 나갈 때는 매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4% 정도 때는 집중해서 보셔야지 돼요. 20년도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4.38, 4.44, 4.32 또 40.03 보유 지분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0.16, 0.16 자, 지분을 자, 이렇게 뭐 0.24에 별로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근데 2020년도 4월부터 특히 집중적으로 장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회사가 만약에요 20년도 4월에 어떤 채권을 발행했으면 올 4월에 전환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주식이 많아진다고요? 아니요.
대부분 소각을 해요. 고점일 때. 자, 고점일 때 그러면 빚은 없어지고 소각한 그 금액만큼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확대되는데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간데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금융비용 부담률이 1.5이에요. 우린 이거 딱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은 방금 전에 보셨지만 뭐 제약이나 이런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금융비용률이 1.52. 물론 제약바이오는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몇십 퍼센트가 돼도 집중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근데 거기에 이 회사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요. 336이고 부채가 107이에요.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은 30%에 가까운 부채가 현금 대비 있지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무기명 채권까지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 455예요. 주당 매출액은 7,253원인데 여기는 살짝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현재 7,253원보다는 낮아요. 낮은데 이미 매출이 다 나왔는데 왜 들어가냐고요? 자, 이거 유통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제약 쪽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가 있길래 이 종목이 다시 제약을 언급했는다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21년도 3월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훨씬 많은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회사가 바로 제약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전까지는 투자를 거의 못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런 유통업이었는데 자, 마이너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면서도 두 배 이상의 자, 두 배에 가까운 뭐 그 정도의 투자활동을 했다는 건 회사로서는 막강한 삐삐 마이너의 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 무기명, 무담보부, 무보증부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자, 물론 퍼나 순자산, 주당 현금 흐름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는데요. 물론 또 주당 매출액도 보셔야 되지만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엄청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삐삐 마이너스 채권에 쏟아부었을 때는 제약 쪽에 또 새로운 매출 구조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금융비용 부담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통 뭐 얼마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종목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어떤 원칙은 있어야지 돼요. 제약 바이오 속에서 자 5를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이 종목은 5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왜 빚을 안 썼나? 금융투자 비용이 덜 들어갔나? 하지만 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면서도 투자활동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비용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덜 쓰는 것도 부채도. 그리고 등급이 삐삐 마이너 등급이에요. 여기에 빚까지 많이 쓴다 그러면 그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쪽에 나가는 비용이 적다는 것만으로도 자 지금은 좀 안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발행한 무기명 채권은요. 외부에서 슬쩍 팔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즉 무기명자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회사에 주가를 상승해서라도 아니면 손실 보고 그냥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름도 등록 못하고요. 어떤 담보도 없는 회사에 보증도 없는 회사에 자 채권을 삐삐 마이너 등급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샀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외의 종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요. 1.52 보통 제약이던 뭐 이렇게 채권을 발행했는데 5 미만으로 보셔야지 돼요. 보통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아닌 경우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엄청나게 쏟아붓지 않았는데 자 5를 넘어갈 때는 그때는 한번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전 가장 좋은 건 집중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연구개발이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쏟아부었다는 것만 봐도 이 종목은 또 한번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뭔 일이 나도요.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자, 3배예요. 청산 가치가 있다고요. 물론 예를 들면요.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율 대비 자, 부채 비율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개선이 돼서 폭등할 수는 있지만 꿀단지 종목의 꿀단지 퀴즈에는 절대로 넣지 않을 거예요. 청산 가치가 없는 종목이 우연히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정말 다행이에요. 운 좋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현금 대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청산 가치가 없는 종목에 여러분이 들어가셨다.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다 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주당 매출액이에요. 주당 매출액보다 작아요. 이미 매출은 나와 있지만 저 매출은 잡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유통업이 아닌 자, 어떤 제약 쪽에 매출이 나온다는 걸 꼭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5가 넘어갈 때는 금융비용이 그때는 반드시 유보율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가 청산가치가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현금보다 부채가 작아야지 돼요. 현금보다 부채가 많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5가 넘어가더라도 자 괜찮아요. 근데 5가 넘어갔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지 않았다. 그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무구조가 가지고 있는 주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걸 확실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서요. 뭐 아니면 자 도 이런 식의 매매는 안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됐다. 그 다음날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질 수 있을 때 손절가를 그 누구도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종목이 확실하냐고요? 그렇죠. 90%를 포기하고 들어간 10%의 종목인데요. 바로 꿀단지 퀴즈에 나와 있는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러면 밑에 QR코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찰칵 하면 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바로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샵 3772로 성공풀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때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톡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풀이는 노력에 의한 실력과 정직함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데요. 어떻게 이 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 종목이나 한 번씩 던지고 그중에 맞는 종목만 공개를 하고 떨어진 종목은 숨겨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매매는 그리고 이런 식의 그런 종목 공개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구나 자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한 자 종목을 한번 공개하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인지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이 꿀단지 종목 퀴즈도 가지고 나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꿀단지 종목 퀴즈만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어떻게 종목이 이루어지는지 이 종목을 왜 퀴즈에 넣는지도 제가 377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이라 좀 두서없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요. 저희 오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짠 저희 팬분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제가 언급 못 해드려서 그것도 조금 마음이 짠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우리 팬분들과 함께 자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나올 때마다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정말 착실하게 자 투명한 종목으로 정직하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퍼센트 체크해 가면서 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기쁜데 다음 주에도 이런 시간 맞아서 정직한 종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